내가 한번 충격받은 게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지구과학 관련한 그 논술 수업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엄청 젊으셨어. 30대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엄청 수업 준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런 일기 밀려쓰는 그런 거 관련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수님이 자기는 단 한 번도 일기를 밀려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기분이 뭔지 모르시겠다는 거야. 충격!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뭐 진짜 진심이죠. 왜냐면은 그때 그게 논술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 듣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있으면은 20명이 다 자기 논문 써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논문을 써온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 찾아오셔. 한 명 한 명 거에게 도움이 되는 논문을 다 찾아오셔. 내가 지금까지 본 교수님 중에 열정이 최고였어. 과제를 늦게 제출한다? 그럼 어떻게 학생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다들 알겠지만은 내가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요? 이제 기말고사를 봤는데 별로 쓴 거 없이 냈다? 내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교수님 아 이번에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러면서 너무 나를 걱정을 하시는 거야. 내가 뭐 말할 게 없잖아. 공부를 안 한 걸 어떻게. 그래서 근데 별로 성적 나쁘게 안 받았던 것 같아. 오랜만에 내 성적 좀 볼까? 한 번씩 이거 봐줘야 약간 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거를 아 좋은 것 같은데. 오 내 지금 민증 사진인데 이거. 아, 내 민증 사진 강제 공개 오졌다. 원래 없었던 기능인데 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냐? 짜잔. 자, 일단은 2015년도 입학을 해서 1호학번이고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지구과학교육 전공입니다. 1학기부터 보면은 자, 놀랍게도 이때가 제일 공부를 잘했을 때 거예요. 상큼한 신입생 시절 보면은 와 S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자 이분들은 다 대학생이 아니신 걸 알 수 있죠. 자 S는 뭐냐면요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패스. 슈퍼 S 아닙니다. 자 롤에서 S 등급 받으면 좋지만은 그게 S가 아닙니다. 자, 패스 같은 의미예요. 약간 1학년 땐 다 좀 교양이었어. 우리말과 글쓰기 A. 와 대학 영어 C++. 저의 영어 실력의 비밀 C++였습니다. 그리고 나눔 리더십. 자, 이 나눔 리더십이 뭐냐면은 봤을 때 잘 무슨 과목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저도 아직도 무슨 수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리더십을 기르는 뭐 그런 건데 약간 팀플 지옥이었어. 자, 조별과제 지옥이었어요. 자, 그래서 성적 C++ 받았고 전산교육 5고는 그거였어. 이게 지금은 코딩으로 바뀌었는데 나 때는 좀 쓸데없는 거 배웠어. 진짜 하찮은 프로그램 좀 배웠고 일반 화학 및 연습. 이때부터 화학이 싫었습니다. 그냥 일반 화학 배우는 건데 C++이고요. 일반 지구과학. 그나마 제가 지구과학 교육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왔어. 그나마 삐뿔. 탐구화학실 그냥 과학실에서 화학실험하는 거 있죠. 그냥 그런 흔한 화학실험 내용이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다행히 A++이네요. 근데 1학점짜리라 딱히 의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냐? 아, 2.94야? 아 이렇게 해서 2.94 받은 거야? 와우. 왜 이렇게 낮은 거 같냐고. 낮은 게 맞습니다 실제로. 2학기로 가볼까요? 짜잔. 2학기에도 와 2학기가 더 심해. 기독교 화생. 요거는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기 때문에 필수 교양에 있었는데 이거 C0죠? 왜냐면은 이게 또 중간고사 날짜를 제가 몰랐어요. 이 수업에 항상 취침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날짜를 모른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 시험 날도 제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이제 자러 갔는데 책상 배치가 이상해. 어? 어? 왜 책상이 다 한 줄로 돼 있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날이 중간고사 날짜인 거야. 와 진짜 아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편지를 썼죠. 교수님 제가 시험 날짜를 착각하여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다 백지를 내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F를 받을 줄 알았는데 기말고사는 그래도 제가 좀 준비를 조금이나마 해가가지고 다행히 F는 받지 않았어요. C- 아닌 게 다행이긴 하네요. 일반 물리학. 전 이때부터 물리가 싫었습니다. C++. 근데 다행히 또 물리학 실험은 또 A++이야. 내가 또 실전에 강한가 봐. 이상하게 A++을 받았어요. 일반 생물학. 저 이때부터 또 생물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물학도 C++. 생물학 실험은 다행히 B++을 받았네요. 굉장히 C++이 많습니다, 지금. 게다가 지금 어차피 A++이랑 B++ 받은 수업도 1학점짜리이기 때문에 제 성적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학점은 2.41. 다행히 F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이런 성적을 받는 동안 휴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꾸역꾸역 졸업을 했습니다. 자, 2학년 1학기. 오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고식과 여성은 그것도 이제 교양이라서 별로 제대로 안 들었죠? 그래가지고 10분이 됐고요. 고전 읽기와 글쓰기. 나는 오히려 약간 문과 과목에서 좀 더 잘 된 것 같아. B++.
롤러 논문 쓴 교황이 이거였어요. 우리말과 글쓰기. 이게 기말과 제가 소논문 하나 써오는 거였었는데 롤이 왜 갓겜인가에 대한 논문을 제가 썼었거든요. 교수님이 되게 흥미롭게 보셨었어 그때. 와 무기화 이거 제가 유일하게 지구과학 아닌 과목의 성미를 느꼈던 과목인데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졸은 적도 한 번도 없고 재밌게 열심히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B-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서운했어 교수님한테. 사회의 쓴맛을 느꼈죠? 이질학 요건 이제 제 주전공 과목이었는데 10불 이건 좀 너무했어. 왜냐면 교수님이 중간 기말에 문제를 한 200개씩 냈어요. 문제를 진짜 너무 힘들었어 시험 보는데. 그래서 힘들게 시험을 봤는데 10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8 받았네요. 2학년 2학기 때 2.19네 어떻게 하면 좋게 받지? 한번 볼까요? 아 기가 나왔다. 일단 이 전자기학은 진짜 너무 듣기 싫었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거의 중간 기말 꽉점 받다시피 했는데 뒤를 주셨고요. 세포학 내가 원래 생물교육과 가고 싶어 했었는데 이때부터 생물 싫어한 것 같아. 세포학도 C-. 이거는 과학클럽 활동 연구 및 지도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좀 약간 교육 쪽이죠? 교직 과목이라 해요 이런 거. 이거는 이제 B+ 받았었고 교육 심리야 이것도 교직인데 C-. 어렵더라. 자연재해와 에너지 자원 요거는 이제 대기과학이랑 해양학 기초라서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10불이네.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2.19. 나 대학 진짜 어떻게 다녔냐 어떻게 졸업했는지 모르겠어. 제 인생에서 최고 바닥학기 3학년 1학기입니다 C밖에 없어. 오 싫어하냐? C밖에 없어요. 어쨌든간에 보면은 고급 대기과학 및 실험 이거 대기과학이었는데 대기과학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난 천문학이 제일 재밌었어. 대기과학 C0 지구과학 교과 교육론 C-. 이때 심각했구나. 뭐 이랬던 좀 방황이 넘치는 수박을 좀 많이 먹어서 수박 씨를 좀 많이. 근데 약간 핑계 아닌 핑계를 해보자면은 대학교 학생들이 진짜 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성적 받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내가 좀 이상한 학생이지 따지고 보면은. 약간 공부 안 하는 학생을 보면은 왜 저럴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100명 중에 90명이 열심히 하고 5명이 설렁설렁하고 5명이 공부를 안 했거든? 근데 5명 중에 하나였죠 제가? 뿔 하나 있어 전공에서. 그래 맞아 전부 다 100점 맞고 한 명이 한 개 틀리잖아? 그럼 걔가 꼴찌인 거야. 제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100점 맞고 제가 한 개 틀렸기 때문에 제가 꼴찌가 된 겁니다. 아셨나요? 뭐지?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오로지 C만 있는 성적표를 받아서 2.02가 저의 최고로 낮은 학점을 받았었네요. 2.02.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그나마 여기는 C 말고 다른 게 좀 있네요. 여기 C가 또 많습니다. 분자생물학. 와 진짜 아니 나는 이게 너무 싫었어. 나 지구과학 교육인데 왜 생물학이랑 물리학이랑 화학이랑 이걸 들어야 되냐고. 교육사회학 이건 진짜 짜증났어. 이것도 내가 진짜 꽤 열심히 했거든요. 이거 나 이거 교수님한테 메일로 이거 보냈었어. 왜 제가 C-니까 하고 주실 거면 10불 주세요 하고 이제 메일 보냈었는데 교수님은 이제 그 성적을 아예 그냥 다 나눈 거야. 등수별로 A+, A0, A-, B+, B0, B- 이렇게 나눈 것처럼 이제 성적을 다 등수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C-였어. 그래서 너무 우울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2.47이었네요. 조금 올랐어요. 오 그다음부터 잘했어. 아니네 이거 겨울학기네. 아 겨울학기구나. 그런 수업이었다 그랬다. 그니까 야 이거 A+ 받았으면은 4.3 멋있게 써있었을 텐데. 근데 다행히 4학년 1학기 때 3.59예요 제어의 최고 성적. 아 요거 드랍했다. 드랍해가지고 R 나왔네요 재수강하라고. 이거 진짜 빡쳐요. 이게 원래 이거 아까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1학년 1학기 때 나 때는 코딩 아니었고 스크래치 배웠다고 했던 그 과목 있죠? 그게 교육실습 1이었는데 이거 교육실습 2도 1학년 때 들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밀었죠? 밀었다가 이제 4학년 돼서 아차 이거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들으러 갔더니 웬 코딩을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3교 1 안 들었어요. 요즘 4학년인데요? 근데 어떻게 B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 교육실습 이게 교생이에요. 요거는 이제 내가 교육실습 나간 학교에 선생님들이 성적을 해주셔요. 교생은 거의 다 A+ 줘요. 왜냐면 자기 모교로 나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A+ 줍니다. 어쨌든 간에 1학기 때 최초로 C가 없는 학기를 만들며 제 최고 성적 3.59를 만들어냈습니다. 선생님 위기감을 느낀
2018년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의 위기감을 느낀 2018년도 1학기에 모든 힘을 쏟고 2학기에 퍼졌다. 그러니까 3.59 받았는데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다음 학기에 다시 또 3점 밑으로 떨어져요. 아, Behavior of Animals 이거는 이제 이거 진짜 좀 힘들었어. 왜냐면은 200명 듣는 강의여가지고 강당 같은 데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의자가 다 그 강당 의자 같은 거 있잖아. 엄청 불편한 의자 있어요. 거기서 자느라 좀 힘들었어. 어떻게 자냐고? 자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잘 수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 동아시아 문자. 이거 진짜 괜히 들었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 동아시아 문자. 이거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거였어요. 한문 수업이었어.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거 들으면서. 심지어 이거 수강생의 60% 70%가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인들한테 기억니은 디귿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수업이었어. 그러면은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 이거 F 나올까봐 좀 걱정했던 수업인데 다행히 C뿔이 나왔었네요. 저는 F가 아니고 패스야. 그리고 졸업시험. 졸업시험 통과한 거. 그래서 저는 졸업학점 2.63으로 졸업을 했고요. 정말 간신히 졸업을 했네요. 이것이 방란하다. 대학 가서도 공부 잘한 사람이 정말 공부 잘한 사람입니다. 저의 성적 여기까지. 끝.